야, 이제 그만해.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 무게추 셀프 피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, 요즘 보면은 뭐 타이틀리스트, 핑, 갤러웨이, 테일러메이드 이 한 네 브랜드가 굉장히 좀 주축이죠. 굉장히 뭐 젊은 층한테도 인기 많고 또 뭐 치기 편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럽들인데, 그 중에서도 뭐 저희 샵에 많이 와서 문의하는 드라이버이기도 해서 오늘은 이 네 브랜드 무게추 셀프 피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네 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무게추가 달려있는 헤드들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같이 뭐 다 시청해 주신다면 다른 거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브랜드들이 보면은 무게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되게 범위가 넓게, 예전에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면 지금은 굉장히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셀프 피팅을 해보기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봅니다. 이 네 브랜드를 주축으로 오늘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좋아요. 안 해요? 예전에 제가 한번 올렸었죠. 드라이버 셀프 피팅 무게추 이렇게 교체를 해보시라고 했을 때 뭐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뭐 효과를 많이 보셨다 아니면은 효과를 별로 못 봤다라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, 오늘은 그 못 봤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대체적으로 제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왜 효과를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니, 무게를 조금씩 이게 내리면서 쳐봤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너무 가벼워만 지는 것 같고. 오, 진짜 가벼워. 공이 뭐 더 힘이 없는 것 같다,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근데 그거를 그 무게추 과정에서 조금 제가 그 교체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, 예를 들어서 배낭을 내가 50kg짜리 배낭을 메고서 걸어간다고 상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무게를 뭐 50kg에서 뭐 5kg, 3kg 이렇게 조금씩만 빼본다라면은, 물론 효과는 뭐 무게를 덜 느낄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뭐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무게추를 하다가 이제 실패한 경우도 그런 케이스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서. 뭐냐? 아웃, 또 실수했네.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별로 못 봤다라는 걸로 봐서,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무게추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가방을 다 벗듯이 헤드에 달려있는 무게를 다 제거를 하고 공을 쳐보면은 무게가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무게를 다 뺀다 해도 공을 칠 수 없는 무게는 아니고 공은 어느 정도 날아갈 수 있게끔 돼 있고, 그... 아이, 고였어. 아우, 또 실수했네. 일단 다 빼고서 사람마다 뭐 적응하는 그 시간은 좀 틀리겠죠. 어떤 사람은 10분만 해도 그 무게를 다 빼고 나서 치다가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실 수 있고, 어떤 분은 뭐 한 일주일을 쳐도 아 이게 맞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,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인한테 맞게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간을 갖고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뭐 5분 만에 성공하시는 분은 굉장히 운이 좋을 수도 있고, 10일 만에 하신 분은 더 가치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고, 그래서 무게를 다 제거한 후에 그 헤드 순수 무게만 가지고 적응을 할 정도로 이제 되셨다라면은, 몇 번 치니까 이것도 괜찮다. 그 후에는 아까 전에 가방에서 빼내듯이 무게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씩 채워보세요. 한 2g에서 3g 단위로. 그렇다면 무게감도 충분히 느끼면서 훨씬 뭐 비거리나 방향성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오, 딱 좋아. 오늘은 그 전에 이제 드라이버 셀프 피팅 무게 조절에 대해서 실패하신 분들이 또 워낙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설명드린 거고, 아까 말씀드린 타이틀리스트, 핑,
뭐 갤러웨이, 테일러메이드 꼭 이 네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헤드에 무게추가 있다라면은 그 똑같이 적용이 되실 거라고 보고, 무게추는 인터넷에 그 브랜드만 검색하면은 무게대별로 나오고 있으니까 검색을 하셔서 필요한 무게가 있으면,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한 만 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런 방법으로 해보신다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드라이버 셀프 피팅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. 오늘 내용 보시고 실패하신 분들 한 번 더 도전을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. 성공하시면 꼭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